둘 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응? 백화점에서 카드값만 3천만이 나와? 아유. 아빠, 우리 돈 많잖아. 좀 살 수도 있지. 왜 그래? 그래, 여보, 나랑 좀 쓸 수도 있지.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에잇! 아빠, 우리는 어디서 자라고? 엄마, 우리 이제 어쩌죠?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어쩔 수 없지. 엄마가 잘 곳을 알아. 따라와. 역시 엄마야. 여보, 주말인데 애들이랑 찜질방이나 다녀와요. 그럴까? 아싸, 찜질방! 오늘 99도 황토방에 들어가서 1시간 버틸걸! 와, 그러면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찜질방 가는 거야? 아니? 엄마는 평일 내내 너희들 돌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잖아. 아빠랑 우리끼리 다녀오자. 엄마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그치, 여보? 여보, 정말? 나 정말 감동이야. 여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자기야. 오. 으. 정말 닭살이야. 나 소름 돋았어. 아, 여보, 그러면 애들이랑 내일 아침 일찍 올게. 그래요. 애들 잘 챙겨. 애들아, 빨리 가자. 아, 가요, 아빠. 야, 너는 진짜 씻어야겠다. 얼굴 봐. 뭔 소리예요? 아빠 얼굴 한번 삶았어요? 아, 여기 어른 한 명, 아이 두 명이요. 어른 한 명, 아이 두 명이요? 아,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아는 나랑 같이 남탕 가면 되고, 요루루 너는 여탕 가야 되니까 혼자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씻은 다음에 찜질방복 입고 찜질방으로 와. 알겠지? 아, 아빠, 저 다 컸거든요. 엄마랑 많이 와봤어요. 저 다 컸거든요. 매일 와봤어요. 어쨌든 이따 보자. 가자. 아빠, 아빠 저 수영하려고 물안경도 사왔어요. 그래. 응? 그거 민폐 아니니? 어디 보자. 난 너무 예뻐. 미모는 나의 무기. 며칠 내내 찜질방에 있었다니 피부 뽀송뽀송해진 것 좀 봐. 뭐야? 진짜 깜짝 놀랐네. 너 왜 저래?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데 조심해라. 미모는 나의 무기. I love you, baby. 진짜 무기 같아요. 얼굴이 위험해 보여요. 뭐래? 너도 내가 얘 너무 예뻐서 질투하니? 미모는 나.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I love you, baby girl. 진짜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 일단 여기 키를 넣고. 아, 됐다. 여기서 옷 갈아입어야겠다. 무슨 소리야? 난 왜 이렇게 예쁠까? 이렇게 예쁘면 진짜 펄칙이잖아. 자기요, 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 여기 탈의실에서 사진 찍으시면 어떡해요? 그게 왜? 아니, 제가 여기 찍혔잖아요. 그래서 이 뭐? 아, 그러면? 그래요, 조심 좀 해주세요. 이 못생긴 얼굴이 사진에 담겨서 너도 싫은 모양이구나? 네, 나처럼 예쁘면 어떻게 찍혀도 예쁜데. 너도 참 불쌍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탈의실인데 앨범이라도 찍히면 어떡하려고요? 어쩔 TV. 그게 내 알바 TV야? 그리고 안 찍혔어. 사람들은 어차피 예쁜 내 얼굴밖에 관심 없어. 인스타에 올려야지. 진짜 말이야, 통하잖아. 아이, 70kg?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진짜. 프로도야, 이쪽으로 와. 이거 좀 도와주렴.
그래 엄마. 아 진짜 아이 비켜. 아 진짜. 진짜 뭐야. 빨리 씻고 찜질방이나 가야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얼른 씻고 탕에 들어가서 몸이나 지져야지. 오늘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을까? 자, 몸을 헹궈봐. 됐다. 아, 이제 온탕에나 들어가야지. 아, 여기 나온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엄마가 맨날 뜨거운 데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좀 되네. 몸이 싹 풀리는 걸. 오, 착한다. 다이빙다. 뽕. 우후. 아, 차가. 아 저기 언니, 여기 워터파크 아니거든요. 다이빙하지 마요. 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 찜질방에서 며칠 동안 같이 있어서 답답해 죽겠는데. 어쩐다. 진짜 목욕탕 전세 되셨어요? 어? 우리 여기 며칠째 사는 중이라도 전세 낸 걸지도. 거꾸로 빅봉 빅봉 다이빙 한번 더! 아차! 아, 너무 어떡한 듯구네. 어? 어? 뭐야? 이게 무슨 거품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세제로 싹싹싹싹 논질러서 빠낸 거야. 그렇지 그렇지. 잘해. 좋다 좋아. 옷이 깨끗해졌잖아. 우리 딸 너무 잘한다. 더할 거예요. 저기요 아줌마 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목욕탕 물인데 지금 어? 이렇게 세제를 쓰시면 어떡해요. 뭐긴 뭐야, 엄마 대신 빨래해서 효도 중인데. 아 잠깐만 엄마, 나 오줌 마려. 응? 아 잠깐만요, 실례 좀 할게요. 아니 다들 쓰는 목욕탕에 이렇게 오줌을 싸시면 어떡해요. 그래 그게 왜? 어차피 우린 여기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가서 이불옷도 없고. 어? 뭐야, 화장실은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까지 멀잖니. 어차피 같은 물 아니야? 진짜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우리 엄마 조급하게 사랑방이면 저런 것들은 그냥 참교육인데. 최악이야. 진짜 뭐 저런 애가 다 있니? 갈 곳도 없어서 지금 찜질방에서 며칠째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나? 철에서 아주 곱게 자란 애들은 싫다니까. 맞아요 맞아. 혼자서 목욕하는 거 너무 힘들어. 얼른 갈아입고 오빠랑 아빠 만나러 가야지. 어휴 정말. 아 리아야. 아 찜질방 너무 좋다. 그러게요. 아 요루는 언제 나오는 거야? 그러게요. 아빠 오빠 혼자 목욕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 아까는 다 커서 잘할 수 있다며 코코.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목생인 언니 만났거든. 진짜 민폐갑이야. 그랬어? 어쨌든 우리 본격적으로 찜질방을 좀 즐겨볼까? 좋아. 이게 얼마 만에 목욕탕이야? 아 오늘 사람이 엄청 많네. 인녀맨입니다! 저 진짜 팬이에요! 저 진짜 완전 짱짱 팬이에요! 인녀맨님 사랑해요! 우리 90만 유튜버 인녀맨 짱짱맨! 오! 다 벗고 있는데 꼭 아는 척을. 그래 반갑다. 와 진짜 인녀맨님이잖아. 역시 내가 여기서 유튜버를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인녀맨님 완전 팬이에요. 이런 곳에서 안 알아봐줬으면 좋겠다.